하이 여러분들, 그럽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바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나왔습니다.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, 바로 물고기 중에서 사람 치아랑 굉장히 비슷한 바로 민치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안에 있어서 왔는데요. 한번 어떤 친구일지, 그리고 왜 그런 이빨을 가졌는지 그런 비밀을 오늘 파헤치게 왔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야,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와봤을 겁니다. 올 때마다 좋아요. 우선은 기다려서 들어가 볼게요. 자, 여러분 들어왔습니다. 들어오기 전에 조금씩 볼 건데, 아, 매티니스. 아, 신기하다. 진짜 피라냐 닮았네. 얘네도 떼거리로 사는구나.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좋아하는 쪽은 바로 이쪽입니다. 와우, 미쳤다. 여러분들, 이게 레드 켈피시라고 하는 이제 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외국 맥인데, 우와, 손도 들어갈 것 같아요. 손 엄청 크죠. 그리고 여기에, 우와, 파쿠도 있네. 자, 오늘 이곳에서 제가 어떤 친구들을 보여드릴지 지금도 보여드리고 있지만, 우와, 얘 진짜 크다. 근데 얘 약간 피리아나 닮았어, 확실히.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, 와, 아로하나들이 바로 위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. 저기 피라로크도 있네. 아무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. 야, 이제 우리 은솔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어디 계시지? 지금 오픈 전에 하는 거라서 이제 관객분들이 안 계세요. 너무 이쁘죠. 이런 거 볼 때마다 물멍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작은 수조, 아 이건 너무 크고, 작은 수조 하나씩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번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바로 전기뱀장어 친구가 일자로 쫙 있는데 한 1.5m는 되겠다. 진짜 대박이죠. 조만간 전기뱀장어나 뭐 영상 한번 촬영 예정이었는데 온 김에 또 보니까 신기하죠. 여기 가운데 이게 스팟점 같은 거 보이시죠? 그런 데에서 약간 전류가 조금씩 흘러나온다고 하고, 머리 쪽에 갈수록 전류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아,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지? 빨리 은솔님. 아, 그리고 여기 흰동가리 친구들, 일명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건 니모인데, 이거는 여기 아쿠아리움에서 직접 번식해서 키워낸 친구들입니다. 아이고,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쁜데 엄청 많이 몰려있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그 인치어를 가진 물고기를 꺼내주실 아쿠아리스트 분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바로 꺼내러 갈 건가요? 네, 지금 바로 꺼내러. 아, 알겠습니다. 가시죠. 오, 은슬님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요거 네. 들고 이거 하는 거죠? 마취도 하고. 마취하고. 우와. 필요할 때. 아. 약품들. 네, 약품들이에요. 아, 요즘에 댓글로 보니까 은솔님 댓글이 좀 많았어요.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이제 여기 있는 물고기를 한 마리 꺼낼 건데, 그 물고기가 이제 물이 달라지면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안정감 취하기 위해서 원래 살던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있었구나. 얘네구나. 느낌이 왔어요. 오, 뭐야. 아, 밥 주는 시간인가 봐요. 야, 먹는 거 봐. 이게 두 통을 받아서 하나는 마취를 하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다시 원상복구할 때 쓰는 물이라고 합니다. 아, 이제 파쿠를 한 마리 꺼내 오신다고 하는데요. 와, 아, 여기에 또 있구나. 와, 이거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시네요. 엄청 무서웠거든요, 여러분. 와, 엄청 크다. 와, 뭐야. 와, 대박. 아유, 이거 오줌 아니에요? 진짜,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엄청 큰데. 이 정도면 80cm? 네, 80cm 정도. 와, 진짜 큽니다, 여러분들. 지금 이 어종이 정확하게 이름이 뭐라고 하죠? 얘는 파쿠라고 하는 거죠. 아, 그냥 파쿠라고 하는 거죠? 얘는 정확히 명칭이 없어서. 아. 파쿠라고. 와,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이 정도면 거의 다 큰 거죠? 예. 와, 이제
이 친구의 이제 치아도 보고 겸사겸사 꺼낸 김에 이것저것 본다고 하시니까 보통은 그러면 이렇게 약품을 타서 잠을 재우면은 혹시 몇 분 정도면 친구가 잠을 자요? 금방 네. 마취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대체한테 너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. 저희도 이제 대체마다 적정 양이 있어요. 아마 빨리 막 뭐 잠들면은 한 10분 내로 잠들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잠깐 너는 레드썬 좀 하자. 야, 와, 근데 진짜 피라냐처럼 생겼다.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이렇게 큰 물고기를 보셨을 때 생김새가 딱 피라냐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서 저같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바로 누워버리네요. 네, 조금만. 와, 아, 이게 여러분 지금 이 파쿠가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수면을 시키는 거예요, 수면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실제로 이렇게 큰 민물고기나 이제 고대어들은 이런 식으로 약품으로 잠을 재워서 건강 상태 체크도 하고,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 우리 수의사분이, 수의사님이 계시니까요. 자, 마취를 하는 동안 잠시 구경을 하자면, 이 친구는 망독입니다, 망독. 육지에서 엄청나게 잘 뛰는 친구들이죠. 먹성도 좋고 뭐 영역 다툼은 많이 하지만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죠. 아,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망둥어를 잡아서 키우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저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좀 남성분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볼 커터라고. 맞아요. 이 친구가 네. 육식어처럼 생겼는데 잡식어예요.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풀도 다 먹는데 얘가 과일 같은 단과류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. 아, 포도 모양의 그래가지고 아, 네. 별명을 갖게 됐어요. 아하, 이럴 수가. 뭐 그냥 그런 썰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드디어 잔다. 근데 이거 이때 촬영이 가능하나요? 아니면 더 자야 돼요? 아니요, 이제부터 촬영 가능해요. 아, 진짜요? 완전히 깊이 재운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상황일 때 네. 촬영하고 한번 치아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 안쪽에 한번 여기 이빨 뭐 이빨 이렇게 있거든요. 완전 네. 간단해요. 사람 이빨 모양으로 위에 이빨은 이렇게. 이빨이 뭐지? 여기 그 검은색 라인 있잖아요. 네네네. 여기가 다 이빨이에요. 원래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? 여기 아래쪽은 인치어랑. 오, 뭐야? 진짜 노숙하다. 플래시를 터트리니까 좀 보이는데. 자, 위에 있는 이빨을 다시 한번 볼게요. 근데 얘가 이빨이 별로 없구나. 많이 없어요. 아. 그 자연에서는 보통 이제 견과류나 네, 잡식어종이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무 열매도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네, 맞아요. 우리 이 친구는 뭐 어떤 거를 주로 먹이시나요? 저희가 보통 먹이는 거는 틸라피아나 판가시우스 같은 육식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과일이랑 채소도 먹긴 해가지고 배추 같은 걸 사가지고 먹는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자, 이제 다시 깨우기 위해서 넣고요. 현재 이 친구는 아래 이빨이 굉장히 사람 이빨처럼 굉장히 납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다시 깨우는 거거든요. 지금 은솔님이 보셨을 때 이 파쿠의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? 아직 뭐 다른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 태초에 이제 아무래도 다른 이런 날카로운 부분에 살짝 긁혔던 자국들만 네. 있어서 아. 네. 방치는 될 것 같아요. 아. 뭐 소방 같은 거는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 아, 자, 무튼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파쿠는 이제 5분 뒤면은 다시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네,